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소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물론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날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땅에 아람 나라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이 아람어의 방언입니다. 방언. 그만큼 아람 나라는 아주 강대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하루는 아람 군대가 저 북이스라엘을 치러 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왔는데 이 아람 군대가 공격하는 곳마다 북이스라엘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깜짝 놀라서 왜 우리가 공격하는 곳마다 잘 방비가 되어 있고 잘 수비가 되어 있느냐? 도무지 그 북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함락하고 점령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엘리사가 우리가 어디로 공격하는지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방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있는 이 조그만 도단성을 이렇게 에워쌉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함락시키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엘리사를 죽여야만 엘리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함락하고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숨어 있는 그 도단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에워쌉니다. 사람들이 엘리사의 종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잡으려고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 저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십시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엘리사가 말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종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눈을 뜨게 해 줬는데요. 종들이 눈을 뜨니까 온 천지 사방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고 가득한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도 없고 우리가 고립무원이 되어서 이제 곧 함락이 되어서 죽게 되었지만 영적인 눈을 뜨니까 온 천지에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자약하여서 하나님 일을 담대히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세상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당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복종하고 마귀에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배척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요, 마귀가 두려워서 마귀에게 복종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 복종하면 세상은 우리를 잘 봐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잘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이 되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배척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갈 것입니다. 항상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맞아들였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떨떠름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모습처럼 2000년 후에 곧 재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변함없는 사실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으시겠습니까?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그리운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 좀 이따가 오시지요. 예수님 반갑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말은요,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스 람바노라는 말인데요.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간다는 말이고 람바노라는 말은 맞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문화로 말하면 벗은발로 뛰어가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벗은발로 뛰어가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제가 기다렸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제가 사모했습니다. 너무 고대했습니다. 이 만남을 너무 제가 고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산예수교회는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 즐거움에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좀 늦게 오시지요. 이 땅에 재미있는 것들을 내가 즐기고 그 다음에 오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동산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심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 돈을 의지하십니까? 내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내 커리어를 의지하십니까? 내 명예를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동탄 예수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은 1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결심하여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도로, 내 뜻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든 사람이다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한 3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선생님이 지금 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제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그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야만 이 사람이 비로소 믿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장님, 저는요, 원래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침례교는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부하면 예수님께 부림받아서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장로교는 이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칼빈이라는 좋은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교리를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예정해 두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보는 관점이 좀 틀리는데요. 제가 이 침례교에 있다가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칼빈주의가 더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알미니안주의의 이 가르침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칼빈주의 교회를 믿는 장로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가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결교라든지 감리교가 주장하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틀린 게 아닙니다. 보는 관점이 틀리는데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든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입으로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제 내뜻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죄 지으며 살아가도 하나님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느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보답하며 감사하며 또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동산예수교회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힘으로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